아니라는 명화관 다 만주니까 떠본 거네. 아니길 이기. 여친 왜 불안해 할까요? 대리님 여자야? 영화 재밌다 얘기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서 허심장 먹고 왜 다른 사람이랑 먹어? 난 여기서 못 만나. 나 공개합니다. 어머 진심 댓글도 난리 났어 지금.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. 이런 걸 뭐라 하나요? 혹시 의처증? 아니면 제가 의심하게 말을 어정쩡하게 하나요? 헬프입니다.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사연자분이 입술을 갖고 와 키키키키 크 자기 이모티콘 저거 수달이네? 응 왜? 귀여워? 수달로 뭔가 시비 걸리나?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반응이 굉장히 떨떠름한 게 있어. 그래서 사연자분이 뭐냐 물어봤더니 흠 왜? 뭐야? 반응 왜 이래? 이거 약간 이응시옷 이응각 나왔거든? 여친 왜? 떨떠름할까? 맞춰보세요. 멸종위기종을 유머로 쓰지마 이러는 거 아니야? 어렸을 때 수달한테 물렸냐? 전여친 별명 수달? 수달이 머리가 없어서? 가지고 싶었던 임티 여친만 있어서 자기는 해달 좋아하는데 수달 이모티콘 보내줘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커플티콘을 사용해서? 님들 상상력 미쳤다. 정답 공개합니다. 어머! 야 맞았네. 커플 임티. 그 미안한데 전여친 이름이 수땡이 아니었나? 전여친이랑 쓰던 건가 싶어서 저 이모티콘을? 네 그런 거 아닌데 실제로 전여친 별명이 수달인 건 아니고 그냥 전여친 이름이 수땡이었대. 이응시옷 이응을 능가한다. 그니까 상상력이 어마어마한데? 아 다행이야. 그냥 혹시나 자기도 내가 커플 신발 계속 신으면 기분 나쁘잖아. 근데 이 말에 뭔가 뼈가 있는 것 같대. 혹시 사연자분 아직도 커플 신발 신고 계시나요? 아니면 이것도 양손 엄지척 무지님의 추측인 거 아니야? 난 괜찮은데 애기가 싫다니까. 응 아니지 커플 아니길. 아니야 아니라는 명화관 다 만주니까 떠본 거네. 아니길 이기. 뭐든 전 애인이랑 연관 있다고 의심하나 봐. 아니 이럴 거면 모태솔로를 만나야지. 진짜 궁금한 거 전 여친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? 내방 서랍에 전 여친이 준 편지가 있었는데 그거 봤거든요. 아 그거를 들켜버렸어? 들킨 거예요? 아니면 서랍을 뒤진 거예요? 아니면 뭐 같이 본 거예요? 버리셨어야죠. 아니 근데 버리고 말고는 다음에 문제고 뒤진 거면은 그건 문제야. 판도라의 상자를 오픈한 건지 뒤진 거죠. 판도라씨 상자 좀 그만 팔아요. 아니 판도라씨 지금 부자겠어. 사연자분 없을 때 혼자? 드들 그래놓고 이제 어쩌다 봤다고 한 거지? 네. 야 너무 충격적인데? 그리고 저 커플 신발도요. 제가 커플 신발로 했던 거 그냥 계속 신고 다녔는데 알고 엄청 화냈어요. 커플 신발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? 편지 받을 때 받은 신발이거든요. 아 그래서 편지 내용에 그 신발 관련된 그런 게 있었나? 그래가지고 그것도 알게 된 거고. 네 편지를 다 읽었다는 거네? 보통 이제 그런 편지 있으면 안 읽어보지 않아? 서랍 뒤지는 거는 심했다. 그 뒤로 제 신발들 볼 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. 전 여친도 이거 있어? 하고. 근데 커플로 맞췄던 신발 솔직히 나 신을 수 있다 생각은 해. 좀 싫지만 사연자분 나이 업다운 게임 한번 즉석으로 해보겠습니다. 내 나이로 갈게 28. 이건 쉽지 않다. 네? 어? 뭐 하는데 한 시간이나 답이 없지? 잠든 건가? 잠들었다. 먹고 자면 안 되는데. 기다렸어? 잘 잤어? 응 산책 가려고. 일어나자마자 산책한다라. 거짓말. 아 뭔가 의심한다. 진짜 막 가슴이 답답해. 난 여기서 못 만나. 그게 왜 거짓말? 거짓말 같아. 왜 쎄하지? 왜 쎄해? 전화 받아봐. 이 사연자분은 이제 오해의 썩은 씨앗을 뿌려내려고 전화도 했는데 그냥 내 촉이 더 쎄하대. 똥촉인디 진짜? 이거는 근데 심하다. 껀덕지 잡으려고 하는 느낌? 처증 맞는 것 같은데 그치? 평상시에도 저렇게 갑자기 잠들면 막 의심해요? 불안형인가? 네 저때 심지어 장거리 운전해서 피곤하다고 말했었거든요. 근데도 거짓말 같다고 한 거예요? 근데 그것도 그렇네. 한 시간 연락 안 된 게 쎄한 일이야? 난 3시간씩 안 되는데 난 분류녀 되어 있을 듯.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? 그게 더 궁금해. 산책하는 거 인증했는데 잠든 건 인증 못하지 않냐고 삐져서 풀어줬답니다. 잠든 걸 어떻게 인증하냐. 뭐 먹어. 그래서 뭐 먹어. 뭐 먹어 공지주. 뭐 먹는지도 엄청 궁금해하고. 나 알리올리오. 알리올리오가 뭐야 여러분? 알리오올리오. 아 여기 존맛이거든. 의. 아 잠깐만 뭔가 똘똘름해 지금. 여기서 다음 주에 갈래? 하니까 이. 왜 불안할까요? 맞춰보세요. 전 여친이랑 먹으러 간대요? 이럴 때. 전 여친이 파스타 좋아했나? 누구랑 간지 얘기 안 해서요? 파스타가 전형적인 데이트 코스 할게요. 자, 다음 장. 오! 맞네. 아빠랑 있는 거 맞지? 응 아빠랑 저녁 먹는다 했잖아. 저녁이요? 점심 아니고? 가족이랑 파스타를 먹는다고? 이해가 안 가네. 아빠랑 파스타를 먹는 집안이 있다? 우리 아빠 파스타 좋아하는데? 파스타는 보통 데이트할 때 먹는 음식인데. 아니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? 아빠랑 데이트 할 수도 있고 아빠가 파스타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. 12시에 저녁 먹는 게 더 수상한 거 아닌가요? 그러게? 잠깐만 저녁에 뭐 먹는지를 물어본 거구나. 맞아요 메뉴 물어본 거예요. 오일 파스타
진짜 좋아하시는데 해물 들어간 거 어이가 없네. 아니 어떻게 됐어요 저날? 아빠도 못 만나게 한 거 아니야? 집착이 좀 심한 거 같은데? 아빠랑 찍은 사진 보내줬더니 믿더라고요. 이야 다행이다 그래도. 근데 이 정도면 둘 사이에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? 여기서부터 반전일 수 있음. 사연자분이 빌런일 수 있어. 아니에요 지금 저희 50일인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에? 오타나셨어요. 500일인데 50일이라고 잘못 쓰신 듯. 잘 씁용? 내가 말했지 반전 있다고. 이 모든 게 다 50일 안에? 여친은 50일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데 튀어야 하나요? 판별이 잘 안 됩니다. 믿음이 깨질 일이 없었는데도 이러는 거면 튀어야죠. 연애라는 건 사실 너를 믿어볼게 하고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들어가는 관계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사귄 지 초반에는 믿음이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. 그래서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거죠.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.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 의심하는 안 되지.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그럼 헤어질 결심 볼래? 주말에? 재밌대. 좋아. 근데 누가 재밌대? 와, 그 와중에 누가 재밌다고 한 건지도 물어봐. 대리님이 점심시간에 얘기 나왔거든. 점점점점 여친 왜 불안해할까요? 대리님이 여자요? 영화 재밌던 얘기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서 점심 혼자 안 먹고 왜 다른 사람이랑 먹어? 야 그거 너무 있다. 회사 생활인데 일 얘기 안 하고 영화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영화 얘기가 나왔어? 정답 공개합니다. 어머! 야! 진심 댓글도 난리 났어 지금. 검색해보니까 불륜 드라마라는데? 그건 몰랐네? 보기 싫어? 대리님 결혼하셨다며. 응 왜? 결혼하신 분이 부하 직원에게 불륜 드라마를 더 보기. 와 진짜 레전드.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대화한 것도 수상하다. 야 이거 진심. 그거 너무 억지 아니야? 소설도 이렇게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어요. 그렇게 치면 아내 유혹 본 기혼자들은 다 불륜 준비자들임? 부부의 세계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금지해야겠네? 최근에 혹성 탈출 정주행했는데 나 침팬지야? 침팬지였던 썰푼다. 범죄도시 봤는데 저 장희수인가요? 저분 잡아가라. 저 얼마 전에 주라기 공원 봤는데 저 평소에도 대리님과의 관계를 저렇게 의심했어요? 그냥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데 대리님을 유독 싫어해요. 왜요? 대리님과 뭐 있었던 거 아니야? 잘생겼다고? 남자분이세요? 네? 잘생긴 건 어떻게 아는? 제 카톡을 봤죠? 핸드폰도 봤나봐. 이것도 있는데 잠시만요. 아 뭐야? 의심? 전 여친이 아니라 알고 보니 전 남친을 사귀었던 거다. 글씨체가 남자 글씨체 같긴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친이 대리님 아니야? 이게 뭔 소리야. 편지 쓴 사람이 글씨체 남자 같아서 그게 전 남친일 거고 전 남친이 대리님? 대리님은 자기 쉬는 날 웃으면서 전화하고 이것도 뭔 소리야. 전 연차였고 대리님은 회사 있을 때 중요한 업무라 전화로 물어보셨거든요. 아니 웃으면서 전화할 수도 있지. 사연자분이 전 남친이랑 편하게 지내려고 거짓말했다라고 소설을 쓴 거죠. 아니 뭐 남자 글씨체 여자 글씨체 또 이런 건 어딨어. 헤어지세요. 니응 시오 니응 사연 보셨나요? 그 사연 보고 사연자분은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. 더한 빚재미가 여깄네요. 빨리 도망치시고요. 헤어지자 했는데도 의심하고 소설 쓰면 그냥 이 영상 올라가면 보여주십시오. 사연자분 전 여자친구분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가슴속에 있다면 치유를 하고 극복을 하고 새로운 연애를 하시길 바라고요. 이런 의심도 누군가에게는 공포일 수 있어요. 우리 사랑은 서로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거는 저를 좀 구독 좀 해주세요.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. 미안해요 구독할게요. 아니 아직도 안 한 거야?